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우리나라 지난해 경상수지가 883억 달러 흑자로 20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며 역대 3위 기록을 세웠습니다.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세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는 883억 달러로 전년보다 16.3% 늘었지만 한국은행의 전망치인 920억 달러엔 미치지 못했습니다. 경상수지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1년 새 806억 달러에서 762억 1천만 달러로 약 44억 달러 줄었습니다. 연간 수출이 전년보다 25.5% 늘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과 내수 회복에 따른 자본재, 소비재 수요에 따라 수입 증가율이 31.2%로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.